오늘 되게 첫 번째 세트부터 되게 쉽게 이길 줄 알았는데 직스 레오나 픽으로 운영을 잘 해가지고 상대팀이 약간 게임 시간이 길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많이 팀적으로 잘 해서 4연까지 먹고 운영까지 잘 해가지고 이긴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네. 예, 제가 제 머릿속에 있던 DLX의 이미지랑은 조금 첫 판에 다른 점이 나왔었어가지고 저희도 조금 좀 어떻게 보면 좀 대회 잘못 보던 그런 조합을 했었는데 잘 이겨서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상대 그런 챔피언 구성이 이제 1, 2, 3피까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밸런스가 되게 좋고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었어가지고 좀 강해 보이는데 약간 이런 생각하면서 이제 예비군 진행하고 했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직스가 나오면서 그냥 뭔가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있던 그런 거랑은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런 조합 구성이 DS의 조합 구성이 제가 생각했던 그런 이미지랑 게임을 이긴 거는 다 같이 잘했기 때문에 이긴 것이죠. 저 약간 피오제 받았었는데 네, 그 정도로 활약했었나 약간 생각했었는데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다 같이 이겨서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사실 별로 그런 어떤 감을 못 느꼈던 게 현규가 레나타 같은 챔피언을 좀 스페셜리스트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그냥 적당하게 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한다면은 사실 선수들이 그런 스프링 때에 비하면은 어떤 팀적인 합의나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팀업부터 해가지고 저번에 보통 말하는 전반적인 체급 그런 것들과 이제 좀더 플러스 하자면은 서로 간의 신뢰 같은 것들이겠죠. 다 같이 그냥 뭐 용역이도 달라졌고 저도 많이 달라졌고 하람형도 많이 달라졌고 그 부분이 많이 큰것 같아요. 네, 서로 약간 챙겨주면서 얘기하고 서로 이해해주는 약간 그런 게 많이 늘어가지고 좋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젠지가 이제 체급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팀이라서 이제 뭐 1라운드 경기다 보니까는 뭐 사실 의식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거기서 사실 이기든 지든 어떤 모습을 저희가 좋게 보여줄 수 있냐가 좀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제가 젠지전을 되게 이기고 싶은데 제가 스스로 느끼는 게 서포터 하면서 약간 이번에도 바뀐 게 서머 들어오면서 바뀐 게 약간 리스크 지면서 앞에 먼저 나가는 그런 거 많이 연습했는데 젠지전 때 그런 모습 많이 보여주고 제가 좀 잘하는 모습 보였으면 제 스스로 많이 변한 걸 느끼고 싶습니다. 네. 이제 롤의 패치라는 게 어떤 챔피언이 딱 패치됐을 때 그거의 영향이 다른 라인에도 보통 미치기 마련이라 전반적인 티어 정리를 하는 게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현재 티어 정리는 그냥 뭐 완벽하게 됐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는 됐다고 생각을 하고 현재 내에서 저희가 뭐잘 했던 것들과 그다음에 다시 또 해야 되는 것들을 연습하면서 그런 식으로 티어 정리와 어떤 뭐 챔피언의 티어라든지 전반적인 조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젠지전을 많이 못 이겼었었는데 이번에 꼭 이기겠고 그리고 항상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 경기 잘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보통 이럴 때 말하는 이제 서머프가 강팀 이겨보기인데 당연히 젠지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요. 첫 번째 목표는 좋은 모습 보여주기고 두 번째 목표는 이기기만큼 열심히 해서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모습도 보이면서.